오늘은 마라도에 갑니다. 제가 무한도전을 엄청 좋아하는데 짜장면 먹으러 마라도에 간 그 편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마라도에 꼭 가보자 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무한도전 투어 출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마라도에 가기 위해 송악산이라는 곳으로 왔고요. 마라도가 여객선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대편 시간 맞춰가지고 자기가 시간에 맞는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시간에 맞춰서 송악산으로 왔습니다. 저기에 보니까 여객선 승객 대기소 이렇게 있어요. 저기 가서 대기하는 건가? 여기 이렇게 마라도 가는 여객선 해가지고 매표소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1시간 반 있던지 2시간 있던지 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유람선 타러 내려갑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네. 이제 이렇게 여객선 승객 대기소 해가지고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오늘 마라도로 데려다 줄 여객선이 저렇게 보이네요. 자, 이제 여객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되게 크네. 마라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에 살아나? 여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대체적으로 섬의 이미지가 이런 것 같아요. 편의점도 있네. 되게 뻥 뚫려있다. 인생 극장 예스 오너 무한도전. 이거지. 바로 여기가 무한도전 촬영 장소. 이야, 처음부터 사인이 엄청나게 있네. 바로 보이는 노홍철전. 네, 바로 이거지. 소리병. 여기 뜬금없이 아이유 자리도 있어요. 아이유도 여기서 먹었구나.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위에는 토시 있고 무 같은 거하고 이렇게 짜장면. 짜장면 향이 옛날 짜장면 향이 나요. 맛있는가? 어떻게 3번 짜장에 면 비벼서 먹는 것 같아요? 비벼서 안 돼요. 밥을 되게 맛있게 잘 먹었는데 목이 한 5방 물렸어요, 순식간에. 목이도 뭔가 별미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가려워. 맛있어요. 근데 이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서 오뚜기 3분 짜장 하나 사시고 면에 톳하고 해산물 조금 넣어서 볶아서 드시면은 딱 이 맛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정확하게 그 맛이에요. 맛 설명 참 잘한 것 같아 이번에. 여기 마라도가 좋은 게 엄청 조용해요. 사람도 별로 없고 진짜 관광객들만 오는 거니까 사실. 야옹이들도 있네. 아유, 바로 와가지고 애교 부리는 것 봐. 이게 이제 대한민국 최남단비. 대한민국 최남단이라는 인증샷이겠죠? 이제 여기가 마라도 성당입니다. 뭔가 이렇게 인증샷 찍고 놀기 되게 좋아 보이네요. 일단 예뻐가지고. 뭔가 하늘이랑 대조되면서 엄청 예쁘네. 음식만 빨리 나오면은 딱 2시간 코스로 해가지고 밥 먹고 둘러보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는 제주도하고 가파도가 보이네요. 그래도 역시 섬은 뻥 뚫려있는 이 맛에 오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걸로 마라도 여행은 마무리하고요. 결국 내가 오고 싶었던 무한도전 짜장면 먹기 버킷리스트까지 이룬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마라도를 나가기 전에 타마보는 마라도의 마지막 모습.